안녕하세요. 마음아동 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자, 오늘도 학교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만나는 친구도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예요. 자, 우선 먼저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은 다리 위에 사람 그림입니다. 실제 다리 위에 있는 친구는 아니네요. 실제로 예, 다리 위에 사람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다리 위에 있지 않고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어요. 이제 건너갈까 말까? 그렇게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절벽이에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저쪽 절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건너는 바닥을 보면, 터널처럼, 그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건너는 곳이 있는데요. 이 친구, 만약에 이 다리를 건너간다면, 저기 끝부분에 가서는 못 건너갈 것 같아요. 왜요? 밟을 곳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발로 딛고 건너가야 되는데, 자, 발로 디뎌야 할 곳이 너무 많이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이 다리 역시나 위험천만합니다. 아, 위험천만한 다리 앞에 서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 강물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는 저는 전체적인 그림의 이미지에서 이 친구의 이 빨간 강물은 분노 감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싶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현된 이 다리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안전하지 않아요. 이 다리를 건너가는 자체가 위험합니다. 예, 그런 다리가 나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안전하지 않은 상태, 지금 내가 처한 내 상황이 불안정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다리의 질이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요. 임기응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안전하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다리를 표현했다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그러면 불안정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해석해 볼수 있어요. 예, 이 친구가 느끼는 현실 자각, 이 친구가 느끼는 미래 자각이 나 지금도 위험천만하고요. 지금도 나 안정적이지 않고요. 지금도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앞으로 미래도 역시나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절벽 그림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속상한 그림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저 빨간 강물, 예, 이 친구의 마음 저변에 분노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겠죠? 현재 자기의 처한 상황이 절벽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는 분노 감정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친구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머님하고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로 아버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이 친구의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읽어봐 줄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는 아빠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미래도 없어 라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울감정.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 볼때 어떤 부분으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줘 볼까요? 예. 이 친구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볼 수 있는 마음? 네, 그런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의 청소년들은 아직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한참 사회적으로 뭐 인지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위 여건이 부정적인 사인이 좀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잘 다루어내는 게 아직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루어내는 거에 대한 힘듦이 잘못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기저에 있는 원인적인 거를 우리 어른들은 찾아봐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는 장담할 순 없지만 절망만 있고 좌절만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마음의 기저에 있는 원인적인 것들을 알아봐 주는 거. 이게 더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